한국에서 2시간 동안 게임하다 그렇게 쉬지 않았나요? 게임하다 그렇게 쉬지 않았나요? 그러면 축구기 게임이었고, 이제 저 다른 게임을 하면 여기 있는 게임들 하면 다 파볼 생각입니다. 12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 왔네요. 환승해야지. 뭐야, 근데 그렇게 안 추운데? 아, 여기가 추운 게 아니고 브레멘이 추운 거였지. 아, 여기는 좀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한 25도 정도. BMW. 우리나라에서는 기아차 현대차가 들었는데 여기는 BMW가 가지고 전시되어 있는 차들이 야, 이번엔 아우디야. 독일은 차죠.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우리나라에 전시가 되면 어떤 브랜드들이 전시가 되어 있죠? 기아, 현대차, 새로 나온 스팅너와 G80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는 BMW랑 아우디, 현대차가 나왔다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차를 지금 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국산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브레멘 가서 우리는 오늘 소세지에 맥주 한 잔 때리고, 독일 왔으면 소세지랑 맥주 먹어야죠. 딱 때리고 자면 되겠죠.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아우디랑 BMW. 네. 전시를 해놓네. 나왔는데요. 뒤쪽에 흘러가고 말이겠지. 다시 레반도프스키 한다. 골. 바이에른뮌헨의 홈 구장입니다. 공장을 따서 휴게실을 만들어놨어요. 뭔가 했는데 휴게실이야. 그냥 안에 보면은 휴게실. 아, 역시 축구의 나라네. 축구의 나라 맞나? 우리 축구 잘하잖아.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잖아. 피카츄가 왜 이렇게 이상? 피카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자,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브레멘의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도 자도 낮이야, 그렇지? 낮에 자가지고 도착했는데 낮이고. 한국에서 낮에 출발했는데 그렇게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10시간을 넘게 자고 일어났는데 또 낮이야. 이렇게 해가 돌아가는 걸 따라서 그대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스토리스 이쁘다. 브레멘 공항입니다.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대박인 게 택시 마크 보여요? 벤츠야, 벤츠. 최신형. 와, 택시가 벤츠입니다. 이런 부르주아를 봤나.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그치? 다 벤츠야, 차가. 그래도 저는 벤츠 못하겠죠. 그래도 기아 스포츠시리로 이제죠. 폭스바겐, 벤츠 뭐 엄청납니다.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어, 방 되게 좋은 거 줬다. 자, 보여드릴게요. 따따. 띠리따라띠라. 일단 화장실부터. 따라라라. 들어오면은 바로 뭐 이렇게 옷 걸어놓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여기 앉아서 잠깐 쉬는 데인가 선반인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옷장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TV LG야? 자, 그리고 트윈 베드고요. 그리고 넓습니다. 쾌적합니다. 네, 그리고 전망이 이쁩니다. 독일 사람들은 안 이쁘게 볼 수 있겠지만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저 그림은 비싼 건가? 아무튼 네, 아주 깔끔하고 쾌적하고 넓은 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따로 할 게 없어요. 자, 이따가 밖에 나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